집은 이제 자산이 많으니까 좀 해고를 해라. 가난한 사람들이 미화원을 해야 되는데 너 같은 사람이 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힘들이냐. 안녕하세요. 환경미화원 겸 부동산 투자하고 있는 구범준이라고 합니다. 아, 제가 그 잠깐 뉴스에서 봤거든요. 예. 이게 좀 화제가 됐었잖아요. 예. 아, 그래서 아, 저런 분 진짜 있구나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뵈니까 영광입니다. 아, 예. 저도 영광입니다. 이제 그 책을 저는 진짜 굉장히 재밌게 읽었는데 예. 그 이제 책에서 이제 나 같은 놈도 29억 원의 자산을 읽었으니까 좀 용기를 내라 이런 말 좀 해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네. 여기서 이제 나 같은 놈이라는 게 어떤 사람일까요? 그냥 어렸을 때 네. 옛날 흔한 말로 꼴통이죠. 말 안 듣고 네. 전교 꼴등이었거든요. 네. 그 전교 꼴등은 아니었을 지언정 네. 성적에는 항상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냥 놀러 다니려고 네. 학교 그냥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놀러 가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냥. 네. 그리고 저는 대학교를 원래 가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아예 그냥 포기자였거든요. 네. 예, 근데 그랬던 사람도 열심히 조금 남들보다 조금 더 열심히 하니까 이 정도의 자산도 일구게 되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성취감이 저는 더 계속해서 성취하면서 네. 이 정도까지 이제 성장했다라는 걸 저는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네. 제 재산보다는 나 같은 놈도 이 정도는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네. 아, 근데 그 우리나라는 이제 특히 생각들이 예. 이제 학교 성적이 좋을수록 잘 산다라는 그런 그렇죠.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 공부해라 막 시키는 거잖아요. 사교육도 막 시키고. 그렇죠. 작가님이 이제 쭉 인생을 살아보시니까 그 말이 맞나요? 어떠세요? 저희 때는 조금 더 맞았을 가능성이 크죠. 근데 지금은 전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오히려 공무원이 더 못 살 수 있는 거죠. 제 생각에는. 네네네. 이제 교사분들도 공무원이잖아요. 네. 그럼 그분들 재테크를 모르시면 대부분 다 부자는 아니라는 거죠. 예. 이제 더 이상 이제 어떻게 보면 학교 공부와 부는 그 상관관계가 많이 약해졌다. 예. 그렇죠. 그 작가님이 그 좀 이슈가 됐던 게 아마 그 직업, 지금을 그만두신 건가요? 지금 육아휴직하고. 아, 육아휴직? 육아휴직하고, 네. 이제 다른 업무도 병행을 하고 있어서. 네. 뭐, 겉으로는 이제 뭐, 직업에 뭐, 기천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네. 뻔하게 너무 많이 하지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작가님의 이슈화 되고, 작가님을 네. 욕하시는 댓글들 보니까. 그 이제, 책에서 써주셨는데,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식을 좀 바꿔주고 싶다. 네. 이런 것도 좀 써주셨잖아요. 네. 또 어떻게 기존적인 인식을 하시고 계시고, 이거 어떻게 바꾸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똑같은 나라 일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경찰 공무원이라든가 네. 이제 소방 공무원 같은 경우는 존경을 받죠. 누군가한테는. 네. 네, 대신에 기준 이하의 대접을 받진 않잖아요. 미아원도 똑같이 나라 네. 일을 하는데 네. 항상 이게 기준점이 낮죠. 그걸 제가 몸소 겪었었고 네네. 존경까지는 안 바래도 네. 그냥 그 기준점이 평균치만 전 돼도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화제가 된 것도 네. 이면에는 벌써 다 깔려져 있는 거죠. 미아원은 못 살아야 되는데 갑자기 나보다 자산이 많다고 하니까 이제 약간의 그 근본이라든가 네. 그런 게 조금 흔들린 거죠. 네,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작가님의 그 이야기가 유튜브에 딱 올라오고 예. 이제 화제가 되니까 민원을 넣으시는 분들이 있었다고. 그렇죠. 그 민원 어떤 내용인가요? 대부분 이제 자산이 많으니까 좀 네. 해고를 해라. 해고를 해라? 예. 네. 그러니까 댓글에도 많았어요. 그런 댓글이. 이런 거죠. 가난한 사람들이 미화원을 해야 되는데 너 네. 같은 사람이 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느냐. 예.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일자리를 왜 뺏고 있냐? 그렇죠. 이런 프레임이군요. 예. 그러면은 그거를 그런 댓글들을 보시는 작가님의 생각은 어떠셨고 또 이제 그걸 보시는 뭐 이제 관리자분들 윗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 권한이 있으신 예. 어떤 반응이었나요, 주변에서? 이게 조금 말하기가 조금 애매하긴 네. 한데 민감한 네. 부분이긴 한데 네. 이제 관리자분들도 엄연히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원 들어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없었다고 하면 무난하게 하루를 보내셨을 건데 네. 민원이 계속 들어오니까 이제 아무래도 신경은 쓰이죠. 근데 저는 그 악플로 인해서 저는 조금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네네. 만약에 네. 제가 네. 민원 때문에 그만두면 저는 아플로드한테 졌다고 생각을 해서 저도 끝까지 버틸 만큼 버틸 예정이고 어차피 제가 준비된 상태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냥 우연하게 우연한 네. 계기에 화제가 됐던 거잖아요. 네. 제가 막 치밀하게 준비해서 이거 마케팅을 한 것도 아니고 네. 그냥 저는 우연 갑작스러운 기회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화제가 되면서 했기 때문에 저도 원래는 계속 미아원을 하면서 이제 투자를 계속 병행하려고 했는데 네. 이제 아직 그게 민원 때문에 이제 조금 안 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네요. 이제 마치 내가 이런 댓글들 때문에 그만두게 되면은 그런 사실을 뭔가 인정하게 되는 것 같고 네. 이제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제 제2의 작가님 같은 사람도 나올 수 있는 건데 그렇죠. 환경병원 정말 가난한 사람들만 해야 돼 네. 이런 인식도 생기게 될 수 있는 거고 네. 나쁜 설레가 남길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네. 그죠? 뭐 주변 동료분들은 뭐 좀 알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 네. 이슈 되면서 뭐라고 좀 하던가요? 오히려 저 그거죠. 주변 사람들이 더 깎아내리려고 하죠. 그래요? 네. 뭐 이제 너 뭐 축하한다 이런 게 아니고 원래 저도 뭐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투자는 안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자기들보다 못했던 애가 갑자기 네. 이렇게 되니까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니까 네. 이제 어떻게든 끄집어 내리려고 하는 게 보이죠. 그 전혀 말씀 안 하셨군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뉴스를 네. 통해서 알게 된 네. 그런 거네요. 근데 이제 몇몇은 이제 제가 도와준 부분이 있어요. 투자를? 예. 네. 왜냐면 마포구에 빌라도 좀 비쌀 때가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내 집 마련에 항상 고민인 사람들은 저한테 얘기하면 최대한 어떻게 돼서든 좀 저렴한 물건이 있으면 제가 추천해주는 방식으로 투자를 했던, 실거주 지금 했던 사람들이 한 3, 4명은 돼서 네. 이제 그 사람들 빼고는 대부분 다들 몰랐었던 투자죠. 책에도 그 얘기 써주셨더라고요. 도와주시면 되고. 예. 그죠? 예. 이제 30살 때, 저 작가님 그 살아오신 이력 보고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네. 정말 그 가난을 좀 내가 극복해 보겠다라는 그 네. 일념 하나로 정말 할 수 있는 일을 정말 다 하셨고, 야, 이거 이렇게 정말, 그 제가 보니까 환경미화원은 진짜 상대적으로 되게 편한 일이에요. 작가님 헤어지는 일, 그죠? 그렇죠. 네. 아니, 그 30살 인생을 왜 실패했다고 생각하셨고, 네. 대략 어떤 일들을 해서 여기 오셨는지 설명해 주실 것 같아요. 그냥 19살 때부터 저희 집이 조금 이제 가난이라는 걸 좀 느꼈던 것 같아요. 18살 때부터 IMF가 오면서 네. 이제 아버지가 암에 걸리시면서 네. 그때부터 이제 좀 저희 집이 무너지기 시작했던 거. 그러니까 어린 내가 봐도 네. 아파트에 살다가 썩은 빌라로 가니까 네. 딱 그게 느껴지잖아요. 말을 안 해도 네. 어렵다는 게 누구 그냥 초등학생도 알 정도였으니까 이제 그러다가 아버지가 암에 걸리면서 이제 암 병원비를 계속 그 내야 되는 입장이니까. 네네. 근데 어머니도 병 간호를 하면서 네. 병원비를 계속 이제 까먹고 있는 거죠. 모아둔 돈을. 네. 그때 당시에는 네. 이렇게 의료보험 혜택이 많이 없었거든요. 네네. 그냥 내 돈을 내야 돼 내야 치료를 받는 구조라. 네. 그래서 돈이 좀 꽤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조금 돈을 많이 20대 때는 좀 많이 쫓으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돈을 많이 벌 때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많이 벌게 되면 이게 스스로 자만을 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내가 월천을 버니까 네. 내 몸의 가치는 월천이야. 다음 일을 찾을 때 또 월천에 대한 직업군들을 또 그쵸? 찾고 있는데 네. 그런 게 없죠. 고등학교 졸업장 받은 네. 사람이 네. 운 좋게 월천을 벌었는데 네. 그러니까 계속 내 기준점만 높아서 계속 그 정도의 돈을 벌려니까 또 야근에 철학까지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많이 깨닫게 된 게 많죠. 그 장기를 팔려고 전화까지 하셨다고. 그렇죠. 왜냐면 네. 돈이 없는 거는 알겠는데 이제 아버지 같은 경우는 비급여 치료라고 해서 네. 그때 당시에도 이제 새로운 기술이 나왔는데 이걸 한번 받아보겠느냐 의사가 추천을 해줬어요. 네네. 확률은 조금 늘어난다. 그러니까 나는 그 확률 조금 늘어나는 거에 베팅을 해보고 싶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장기라도 팔아서 내가 해보고 싶었던 거고.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건 19살이니까 네. 노가다를 뛰어서 그 돈을 못 채우겠는 거죠. 한 번에. 차라리 내가 장기라도 팔아서 이 돈을 충당해서 네. 좀 회복하면서 나중에 이 돈을 갚아 나가든지 좀 하고 싶었는데 그게 좀 안 됐던 거죠.
그 작가님이 책에서 이런 표현 써주셨어요. 돈이 없는 사람만이 아는 세상의 민낯. 예. 이 민낯은 어떤 모습인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네. 아버지가, 그러니까 알았던 사람들도 다 떠나가더라고요. 아. 혹시라도 저희가 돈 빌려달라고 전화할까봐, 네. 연락을 끊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원래 자주 왕래했던 네. 사람들도 그냥 지나가다 보면 아는 척을 안 하는. 세상이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때 이제 든 생각이 뭐 어떤 거였어요? 그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세상이다 이런 거였어요? 아니면 어떤 거였어요? 아니죠. 그냥 그 생각을 하기 이전에 아 우리가 어려우니까 다들 이제 피하는구나. 가는구나 다. 예, 친척들도 그랬었고 연락이 잘 안 됐었고 네. 우리도 연락을 안 했고 예,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작가님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부동산 투자를 이제 하시게 되잖아요. 네. 이제 근데 저는 굉장히 그 저도 이제 부동산 책 많이 읽었거든요. 예. 근데 이런 얘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오래된 부동산 책들이 예. 더 도움이 많이 됐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정책도 바뀌고 뭐 가격도 예. 많이 등락이 있고 하니까 예. 최신 책 아니면 옛날 책은 볼 필요 없어. 이 생각을 하기 쉬운데 예. 굉장히 좀 반대되는 게 굉장히 의아했어요. 근데 책을 읽다 보니까 네. 왜냐면 제가 2013년도에 부동산을 매입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때 당시에는 다 떨어지고 있는 추세니까 부동산 책을 옛날 거를 봤는데 좀 덜 떨어진 게 있고 네. 더 떨어진 게 있고 같은 서울이라도 네네네. 네, 그러니까 이게 확연하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지만 네네. 계속 보다 보니까 네. 그럼 이 사람들이 말하는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자. 근데 그 가격보다도 네. 저는 그걸 봤던 것 같아요.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대부분 자기가 아는 지역부터 먼저 조사를 해봐라. 그래서 대부분의 부동산 책은 그 말이 써져 있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아 그럼 이게 맞겠구나. 내가 서울에서 강서에 살았었는데 네. 서울에서 변두리긴 하지만 내가 살았던 몇십 년 동안 살았던 지역이잖아요. 네. 이 지역은 내가 더 잘 알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네, 네. 근데 그때 당시에도 저보다 4개월 전에 샀던 사람이 네. 한 3천만 원 떨어졌다. 사지 말아라.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이제 암 병원비로 쓰면서 이게 돈이 사라지는 걸 느꼈잖아요. 네. 근데 제가 30살 때 많이 다쳤거든요. 그럼 다치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질 거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네네. 그러면서 무조건 이거를 부동산 투자를 해서 네. 3천에 75만 원 월세를 받으면 네네. 내가 75만 원 어치의 치료는 되는 거잖아요. 최소한. 네네. 예. 월세가 이제 대부분 다 나올 거니까. 네네. 내가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취직은 지금 당장 힘드니 네. 그럼 차라리 내가 취직이 힘드니까 월급을 받을 수가 없는 구조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내 돈으로 내가 이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차라리 월급을 내가 못 받으면 75만 원이 나중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차라리 나는 그 최소한의 치료라도 받고 싶어서 부동산을 투자했던 거거든요. 아, 그 치료일 마련 최소한 최후의 네. 보루네요, 일종의. 네. 최악의 경우에 나는 이 75만 원을 내가 받아서 치료라도 하고 싶었거든요. 몸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럼 이제 그 당시에 그러면 부동산 책을 얼마나 읽으신 거예요? 한 40권 정도는 40권 읽은? 정도? 네. 와, 그럼 그 당시에는 사실 이제 이게 부동산 호황기에 책이 써서 나오는 거니까 2013년이면 사실 이제 책이 거의 다 읽은 거네요. 예. 그렇죠. 도서관인 책들은 거의 다 읽은 거죠. 그냥 부동산이라는 책들은 일단 다 꺼내서 읽어보긴 했죠. 그럼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5년, 6년 그 정도 된 책들인 거잖아요. 예. 그럼 그 책들을 읽으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이제 새겨진 거고 예. 이제 그 전문가들이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책 쓸 당시에 2013년, 14년을 또 예측한 것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일일이 다 맞춰보시면서 읽으신 거예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예측은 저는 별로 안 좋아해서 네. 예측은 그냥 안 맞으면 내가 내 인생이 큰일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첫 투자니까. 네, 네. 네, 그래서 내가 기준을 봤을 때 마포랑 그 다음에 강서랑 김포를 기준으로 한번 봐봤거든요. 네네. 아파트 값을. 네. 근데 마포가 당연히 우위고 네. 그 다음에 김포더라고요. 김포는 신축이니까. 네네. 근데 강서가 김포보다는
그 입지가 저는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서울이니까 네. 아무래도 네. 김포공항 근처에 있고 네. 근데 아무리 신축이어도 어떻게 서울에 있는 아파트보다 이 아파트가 비쌀 수가 있지? 그 비싸다는 건 충분히 또 이해를 하겠는데 왜냐면 신축이고 네. 네. 신축이니까 네. 근데 이게 평당 천만 원도 안 된다는 게 아... 강서에 있었던 게 네. 그럼 저는 기회지 않나. 야 그거를 깨달으셨군요. 예. 그러면은 그거를 첫 투자는 되게 두렵잖아요. 예. 아 이거 내가 해보지 않았으니까 책을 보고서 아무래도 그래도 김포가 비쌀 수가 있나 이 생각을 하더라도 선뜻 이건 좀 이상한 거 하고 투자하기가 어려웠을 텐데 좀 고민이나 갈등 없으셨나요? 저는 그 갈등은 그렇게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충분히 계속 시뮬레이션을 해봤고 네네. 이거는 무조건 내가 어떤 게 더 빨리 올라갈지는 못 맞추겠지만 떨어지지는 않겠구나 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혹시라도 대출을 받으면 더 첫 투자여서 저는 그걸 대출을 안 받았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더 불안할 게 없는 거죠. 대출 이자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제 수익률이 조금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정해져 있다는 거죠. 이 내가 가져오는 돈은. 그러면 처음 투자했던 그 부동산에도 한번 소개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부동산도 이제 강서 지역에 뭐 빌라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아파트 대단지 뭐 나홀로 여러 가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강서구 방화동에서 그냥 제일 큰 단지. 대단지로. 네. 지금도 세대 수는 제일 많아요. 단지로.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이 강서구 방화동에서는 네. 이 아파트가 제일 괜찮겠구나. 근데 오히려 더 이제 방화역 쪽이 그 가격은 더 비쌌죠. 네, 근데 나는 제가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그때 당시에도 그 아파트밖에 없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사실 대장 아파트란 말도 없었을 때 네. 그 대장 아파트를 그렇죠. 네, 본능적으로 이제 선택하신 거네요. 네. 그럼 그렇게 첫 투자를 하시고 나서 이제 생각대로 다 월세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무난하게 그냥 첫 투자는 성공으로 끝났나요? 어떻게 됐나요? 그걸 지금 거진 한 8년 동안 월세를 받고 있어. 네. 받아 보니 네. 한 거의 뭐 이제 투자금이 어느 정도는 회수가 많이 됐죠. 네. 네. 근데 그 네. 가격도 이제 많이 올라갔으니. 네, 그렇죠. 네. 이제 부동산을 조금 이제는 좀 알잖아요. 네. 그럼 그거로 활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레버리지. 네, 그렇죠. 네. 네. 그것도 있고 뭐 네. 대출을 일으켜도 후순위 대출을 일으킬 수도 있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더라고요. 자산을 쌓아놓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걸 내가 아는 만큼 활용할 수가 있어서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럼 그렇게 첫 투자 딱 하시고 나서 깨달은 게 뭐 있으실까요? 그때는 이제 투자하고 나서 네. 이제 한 몇 년이 지나니까 네. 두세 배가 막 네.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네.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미화원 하면서도 엄청 많이 아꼈거든요. 오히려 네. 진짜 많이 아끼면서 그 주식을 조금 조금씩 하고 있는데 네. 오히려 아파트 값을 못 따라가는 거죠. 주식조차도. 네. 뭐 적립식으로 꾸준히 했기 때문에 뭐 네. 수익률이 그렇게 좋진 않지만 극으로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네. 그래도 수익이 한 20몇 프로, 30몇 프로 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투자했던 금액이 좀 적어서 네. 그걸 따라잡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계속 해야겠다. 네. 이렇게 하신 거군요. 그리고 월세를 받아보니까 월세가 네. 더 훨씬 더 편하구나. 그렇게 어렵진 않구나. 네. 생각보다. 그 이제 작가님께서는 제가 이제 이 책을 봤을 때는 주로 이제 빌라를 네. 투자하시는 거 맞죠? 네. 첫 투자는 아파트였던 거죠? 그럼? 네, 그렇죠. 그 후로도 뭐 아파트가 있었나요? 아니면 계속 빌라만 투자하신 거예요? 그 후로 계속 빌라만 투자했는데 이제 재개발되는 아파트로 변하는 게 하나 있고. 네. 네.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빌라로 지금 세팅이 다 되어 있는 상태죠. 그럼 그 작가님께서 이제 경매 투자도 하신 거잖아요. 네. 경매 투자는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이제 아파트 값이 올라가는 걸 보니까 제가 두렵더라고요. 왜요? 왜? 한 채를 운 좋게 투자했지만 네네. 이게 가격이 올라가는 거 보니까 무조건 이걸 다시 또 한번 투자를 해보고 싶은데 내가 돈이 안 되는 거죠. 가격이 올라 버려가지고. 네. 그렇다고 대출을 또 막연하게 받기에는 그렇고 투자 공부가 안 돼 있는데 네. 저는 이 아파트는 내가 올라갈 거라는 거는 알고 있었지만 네.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갈 거라고는 생각을 예상을 못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계획적인 투자가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내 상황에서 내 분수에 맞는 투자가 무엇인지 네.
근데 아파트는 아니라는 거죠. 대출을 많이 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현실적으로 내 시드를 가지고 내가 대출 안 받아도 투자할 수 있을 만한 네. 투자가 뭐가 있느냐 찾아봤더니 이제 빌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빌라 투자를 하는데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게 경매잖아요. 그래도 네. 일반 매매도 금매가 있을 수도 있는데 확률적으로 경매가 저는 더 낫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경매 투자를 하게 된 거죠. 그럼 작가님께서는 이게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 그리고 네. 이제 미래 예측해서 하는 투자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이제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올라갈지 떨어질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걸 동의를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언제 아파트를 파세요? 저는 안 팔아요. 모으는 거 계속. 제가 네. 큰 건물로 넘어갈 때쯤 저는 팔려고요. 아, 지금은 계속 모으고 계신 거고 예. 사기만 하고 예. 나중에 이제 다른 투자도 하고 있는데 네네네. 아직까지는 시드가 많이 필요가 아직까지는 이걸 다 팔지 않아도 네. 시드가 되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내가 이제 갭이 붙었을 때나 내가 필요에 의해서 파는 거지 이게 네. 가격이 올랐다고 파는 거는 저는 좀 아니라 그러니까 더 좋은 투자를 찾았을 때 예. 그때 이제 팔아서 자금을 마련한다거나 그렇죠. 이렇게 쓰시는 거죠. 예.